처음 하는 요리 중에 가끔 그냥 브런치 비슷한 거 좀 해주고. 오늘은 아빠의 맛 사장. 자격. 화덕 요리 해보는 거 벽돌인데?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화덕도 셀프.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예.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빠의 맛을 뭐 찾아준다는데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죠. 결혼했으면 아빠는 맞네. 또 공통점이 있고. 뭘 하시는 분이 드신대요? 요리 유튜버 하고 있어요. 아, 어떤 걸 만드시는데 주로? 그냥 이것저것 다 만들고 있죠. 뭐 콜라라던가 라면이라던가. 콜라고 라면 안 먹이려고 하는데 그걸 만들면 어떻게 양반아? 구독자 얼마나 돼요? 110만. 아휴. 120만 정도 가면은 상패 같은 거 주지 않나요? 아 보내주죠. 10만 넘어가면 뭐죠? 약간 들반짝이는 거 은색. 아 이거 가져와라. 니네 갖지 말고. JTBC에다 걸어놓지 마. 내 거야. 이걸로 하는 거 맞아요? 아니 고수인 줄 알고 불렀더니 저는 지금 화덕 고수가 아니라 피자를 만들러 온 거고요. 아니 어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오시네요. 아니 대체 몇 분을 모시려고 그런 거야? 저는 지금 미래를 만드는 서울혁신파크에서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작정기술공방의 함정.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랑.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시간이 한 3시까지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빨리 기술들을 좀 전달하고 저는 좀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근데?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벽돌만 줬는데 이걸 제가 오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누구 될 거예요? 화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일만 크게 만들고 몇 번 해먹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아. 박명수 씨 때문에 예. 제작진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예, 예. 가장 간단한 걸로 좀 해달라고 한 5번, 6번 저한테. 맞아요. 아 잠깐만 이 트럼통은 뭡니까 이거? 아, 이거. 예. 귀뚜라미 보일러야 뭐야? 이거 왜 만드냐? 지금 얘기 잘하셨어요. 왜요? 귀뚜라미 보일러가 뭐죠? 효율을 높여서 뭐 좋은 보일러를 만들겠다 아니, 이런 얘기잖아요. 아 이게 뭐냐면 아주 적은 연료로 조리를 할 수 있을 기구를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하나 만드는 데는 약 한나절 정도 걸려. 아 그럼 안 되겠네요.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이건 며칠 걸리겠는데 이건? 이틀. 예, 예. 이틀이요? 이틀 반나절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예, 예. 우리 박명수 씨와 예. 시간 없으신 100만 유튜버를 위해서 수호 오빠. 예. 네.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예, 예, 아직 3시 안 됐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예. 뭐 3시까지는 제가 도와주지. 40분 10분 남았잖아요. 빨리 하시자고요. 예.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릴레이로 가죠. 릴레이로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하시는 김에 다 해주세요. 아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나도 피자를 먹고 가야 되는데. 재밌네. 야, 확실하시네.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웃음을 만드시네요. 선생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한 20kg 이상 나가겠는데 이거? 위를 한번 깔아보시죠. 여기다 불을 떼야 되잖아. 그렇죠. 세팅 해놓은 다음에 네. 장대가 이거 붙여.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지, 좋은 생각이에요. 생각 많이 하셨네. 네. 생각 많이 했는데. 자,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네. 맞아. 와서 이제 밀치지 않아. 맞아. 와, 진짜 형편 없네요. 피자만 잘 구워주면 되지. 그렇긴 해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좀 민속마을 온 것 같다. 영국에 있는 민속마을 온 것 같아. 가보지도 않았지만. 피자를 보통 바닥에 뭘 깔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동그랗게. 그렇죠. 근데 이 시카고에서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 네. 이 안에다가 속을 채우고 반죽을 덮고 그리고 나중에 뒤집어 먹는 거. 아 기대 바뀐데.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원하시. 저는 이거 빼겠습니다. 저는 파인애플 좋아하는데 네네. 이거 넣어야 좀 달달하잖아요. 오, 완전 이제 잘게 치아가 안 좋으신가요? 치아도 안 좋고 뭐 얼굴 상태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구독자 수도 안 좋고. 예전에 피자 관련도 하지 않으셨어요? 체인점을 했었죠. 체인점. 아~ 지금은 피자 안 하고요. 시켜 먹. 세팅 난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 다르네요. 저는 혹시. 정말 너무 이미지가 달라요. 진짜 저는 너무 여린 아이예요. 한숨을 쉬시는데 매니저 분이? 아니 제 몸이 안 좋아요. 밀가루 2kg? 2kg나 넣어요?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도우 이렇게 돌리면 10개는 만들 거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10개 나와요. 그 정도 나와요 내 고기에. 아 딱 대충 알죠. 그건 뭡니까? 이거 이스트. 아 이스트. 저는 이스트 하면 웨스트 이러실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시네요. 이스트 웨스트요? 550. 이거 올리브 오일입니다. 소금 몇 그램? 15g. 설탕은 눈대중으로 해요? 눈대중으로. 눈대중이요? 30g. 27g, 8g, 9g, 15g, 30g. 예. 30g. 이러니까 시켜먹는 게 낫다는 거야. 이걸 이제 치덕치덕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할까요? 같이? 같이 하다가 네. 사랑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나는 잘 못...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벌써 안 되잖아. 굉장히 이제 찡찡 드러날 때까지 해야 돼요. 한번. 또 응열병사 아니었나요? 오 저런 오 저거 틀리네.
틀려, 틀려. 원래 전공은 뭐 하셨어요? 원래 양식 그랬죠. 양식이면 뭐 돈가스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요리를 한 15년 했죠. 호텔에 계셨어요? 호텔에도 있었죠. 어디 호텔 물어봐도 돼요? 네 개의 계절.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고 발효를 90분을 시켜야 돼요. 90분 동안 뭐해? 그래서 만들어 왔죠. 푹 빠져들었어. 이게 뭐야? 그래서 만들어 왔어요. 수 아빠는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네. 여기에다가 맨 먼저 깔아줘야 될 건 치즈. 완전 거꾸로 역순으로. 치즈 그냥 풍성하게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셨던 토핑을 거기다가 왕창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돼요? 덮어요? 덮으면 돼요. 뭘로 덮어? 반죽으로. 아. 이렇게 넣었어? 야, 나는 이게 이쁘게 동그랗게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지, 동그랗게? 마음이 둥글지 않아가지고. 아니, 왜 동그랗게 안 되지,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 동그랗게 나 안 돼.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야. 모르겠다, 나도 그냥. Let's burn. 장작, 포치, 그리고 여기 착화제. 아니, 이거 옥수수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뭐 알코올 같은 게 묻어있나 봐요. 아, 그거 태우면 돼, 그거. 가만히 있어. 유튜브나 열심히 해, 유튜브나. 그죠? 뭐 잡으셨지? 가운데는 아직 30몇 도라서 아, 이러면 시켜먹지. 아, 힘들어 죽겠네 아직. 아, 이거 왜 하동을 집에 만드냐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몇 도요? 150도. 아니, 뭔 장작을 이렇게 많이 써, 피지 않아서. 장작이 많이 없어, 지금. 얼굴 깜짝이야. 장작이 터지는 것 같아. 어,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재미는 있네요, 근데. 오랜만에 불 붙이니까 재미는 있네요. 빵빵 터지네, 저기. 빵빵 터지네. 이제 온도. 끝나네. 온도 가시죠. 오! 뭐야, 이거 구멍 났어! 어디? 중간들에 구멍 났어. 아니, 혁신 아저씨 불러봐, 혁신 아저씨. 이거 뭐야, 이거. 자, 미래 아저씨 실패. 어, 이건 잘 붙네. 우리가 잘했네. 이 안에가 나사처럼 돼 있어가지고 열 전도율이 좋게 계속 보존되게 하더라고, 이게. 불이 엄청 센데? 그지? 뜨거우니까 꺼내서 가지고 놓고 놓으면 돼. 그렇게 안 뜨거워. 괜찮은 것 같은데요? 15분을 구우라 그랬거든요. 15분을 그냥 구웁시다. 오! 벌써. 오, 대박이야. 이거 봐봐. 구워주고 아니 구워주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오른쪽 봐봐. 저 봐. 이거 구워주고 있어. 오, 대박이야. 대박. 자, 제가 더 뜨거우니까. 자, 이게 아니야. 탄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여기가 어두워서 그래요. 자, 일단 됐습니다. 접시가 안 깨진 게 다행이다. 가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오. 포크랑 나이프로. 우와! 우와! 이야, 진짜 전문가가 다르긴 하네. 오, 냄새. 오, 냄새 좋아. 오, 내 거 좋아. 어, 이거 파인애플 들어가.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안 먹어. 내 거. 자, 지금 저, 아. 오, 잘 나온다. 그래. 느낌이 나오네. 치즈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오! 판매량이 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지금. 15년 경력에 아, 유명 요리사 출신의 유튜버. 양송이 버섯. 어때요? 쓰지. 맛쓰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나, 탄맛 안 나. 어, 탔는데, 여기. 네, 아, 아니에요, 탄 게 아니에요. 그치? 진짜로 화덕 피자 맛이 나요. 완전 화덕이죠, 완전. 화덕 맛이 딱 나요. 근데 이거는 맛있는데 단맛이 없어. 내 거는 파인애플 있잖아. 아, 내 거는 먼저 먹어봅시다. 파인애플. 자, 파인애플. 야, 이게 황소민의 리액션인가? 드셔봐. 야, 단짠의 끝이야. 와, 맛있죠? 이거 맛있네. 과정이 좀 어설프고 좀 힘들었지만 그쵸? 화덕 느낌 나고요. 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예, 해볼만 하네요. 화덕 피자 드럼통 구해서 해볼만 하다. 이사한테 만들어줄 이야기 없어. 시켜먹는 게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